여러분 안녕하세요, 유미예요. 여러분, 제가 일부러 좀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왜 연인들 극성수기 다이어트 있잖아요. 뭐 아이유 다이어트, 박신혜 다이어트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루라도 과연 지속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렇게 먹으면서 운동까지 한다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 과연 어느 정도의 체중 감량 효과가 있을까 궁금해지더라고요. 여러분께 제가 직접 대리 체험해서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예인 극성수기 다이어트 도전! 그럼 일단 오늘의 체중을 재야겠죠? 자, 여러분께 거짓 없이 숨김 없이 저의 체중을 공개하겠습니다. 지금 다져먹고 찍으니까 55.1까지 나오네요. 자, 연예인 다이어트를 검색해볼게요. 저는 아이유 다이어트가 관심이 가더라고요. 사과, 고구마 두 알, 그리고 단백질 음료 한 잔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 단백질 음료는 집에 없으니까 두유로 대체를 좀 하고 사과는 오렌지로 대체할게요. 제가 먹는 평소의 양의 오렌지대로 먹으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하나는 조금 너무 짜고 두 개. 오렌지 두 개, 고구마 두 알, 그리고 두유 하나. 하루 동안 이것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게 결코 건강에 좋은 다이어트는 아닌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 함부로 따라하시기보다는 참고용으로만 이 영상을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귀한 식사. 하나하나 음미하면서 먹어야지. 원래는 하루에 다섯 개씩 먹는데 두 개만 먹으려니까 진짜 눈물 난다, 눈물 나. 운동하러 나가보겠습니다. 매주에 한번 갔다 올게. 세상에, 가는 길에 식당가에 사람들이 식사를 벌써 배고파 미칠 것 같아요. 무지하게 난항이 예상되네요. 나름 화창하고 내 마음은 어둡고. 오늘 개콘 녹화 가기 전에 1시간 정도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 동안 이 운동기구를 이용해서 칼로리를 태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않아. 라이더와 함께라면 28분 13초네? 아, 한 시간 채우기가 쉽지 않구나. 치킨 시켜 먹고 싶어. 45분 42초네요. 이제 슬슬 반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시원하다 이거. 바지도 땀이 전혀 안 났어요. 저는 좀 더워 보이잖아요. 전혀. No. 너무 안 입은 것 같아요. 가벼워서. 신발은 약간 비 맞으면은 쫄딱 젖을 것 같은 메쉬 소재로 되어 있기는 한데요. 그래서 바람이 숭숭 들어와요. 발이 시원해요. 스포츠는 아이더. 스포츠는 아이더! 아. So fresh. 이제 비장의 운동기구 S보드를 좀 타거든요. 아니, 누가 이렇게 느릿느릿 꼬물꼬물로 나. 너 어떨까? 아, 저 원래 운동 신경이 뛰어난데. 근데 너 서지도 못해. 자, 김길이. 와, 진짜 폼좀 난다. 태훈, 너 원래 이렇게 아침이면 이렇게 운동을 즐기는 스타일이니? 저 아침인 컨셉인가요? 3시가 훌쩍 넘은 시간이에요. 저는 10시 설정이에요. 이렇게 아침 한 8시면은, 아 10시라고요? 10시. 10시면은 이렇게 나와서 아. 운동을 해야지 또 집에 들어서 밥도 먹을 때 더 맛있고. 네. 이런 분들과 가끔 종종 나와요. 근데 굳이 가방에 아무것도 없는데 가방을 메고 계시네. 안에 선풍기가 장착돼 있어요. 근데 대박. 아, 그래서 계속 메고 있었구나. 어, 잠깐만. 너무 차가운데? 어? 서리 꼈는데? 아, 녹여야 돼. 이거는 얼마예요, 위아래 세트? 이거 한 10만 원대 정도 하는 것 같고, 무엇보다 이 신발이 정말 가볍고 신축성이 아주 기가 막혀요. 조금만 둘러보고 올게. 너 매지가이 기능도 있네, 되게. 잘한다. 1시간 06분 54초. 이거 실화야? 97칼로리 있었다는 게 싫어요? 제가 한 시간 동안? 운동 안 해야겠다. 운동이란 것을 제 삶에서 그 단어를 지우겠습니다. 뭔가 잘못된 거지 이거? 하, 여러분, 녹화가 모두 끝나고 하루 일과를 다 마쳤습니다. 과연 아이유 다이어트 그 성적은 어떨까요? 자.
살이 얼마나 빠졌을까요? 아! 여러분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이유 다이어트! 이거 믿을 수 있는 건가요? 오히려 쪘어요! 1kg가 쪘어요! 아이유 다이어트는 도저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운동을 1시간 하고 나니까 식욕이 너무 미친 듯이 땡겨서 컵라면도 먹고 치과 오징어 구이에다 밥도 먹고 아이유 식단은 간식으로 맛있게 즐겼습니다. 여러분 죄송해요.